두께 3,000원. 4,000원짜리 주방이 나왔습니다. 만원짜리인데 8,000, 예, 한 단에 8,000원에 세일하고. 하루에 몇 마리 정도 하십니까? 거의 한 500마리. 500마리 정도 하루에? 딸이. 그럼 만원에 12개야? 네. 만원에 12개야. 자매가 5,000원에 10개, 만원에 20개입니다. 떨이 시간.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떨이 시간대예요. 더워서 그래요. 그래, 더워서 올 35도래. 아, 서산 거 만원짜리 8,000원. 네. 예. 세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거예요? 요거요? 서산. 서산 거 한 단에 13,000원. 네. 굵어, 엄청 굵어. 이래, 이래, 이래네. 예. 와, 양파보다 더 큰 거 이거. 어휴. 버거는 18,000원. 어디 겁니까? 서산입니다. 오늘 얼마를? 예. 버거는 접에 3만원. 의정 1만원. 접에 36,000원이요. 안전에 36,000원. 요건 육쪽. 예. 의성 육쪽. 네. 한 접에 45,000원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중앙 야채입니다. 한 단에 3,000원. 한 단에 3,000원. 앞에 건 넉 단에 만 원. 요건 넉 단에 만 원. 여주껏 감자 한 박스에 12,000원. 세 개는 5,000원 정도. 지금 떨이 시간이니까. 세 개 5,000원. 일부러 떨이 시간에 일부러 왔습니다. 이거 요짜리고 1,000원씩 받아. 그리고. 아, 여러분, 요게 한방호인데. 한방 찌꺼기 가지고 재배한대요. 50개. 예, 많지는. 네, 맞습니다. 개구리 호박이라 하세요. 아, 개구리 호박. 6개 층. 오이가 6개 층입니다. 떨이 시간대 가격이에요, 여러분. 한두꺼번 지금 얼마짜리에요? 한두꺼번은 뭐 보통 한 자리에 뭐 14,000원, 13,000원 그래. 아, 예. 여기가 삼마상입니다. 청가물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떨이 시간이에요. 내가 만원에 20개 갖고 와서요. 네. 자, 차비가 만원에 20개입니다. 6개 5천원? 6개 5천원. 딱 됐고. 12개? 12개 만원. 제일 싼 게 5천원 특가입니다. 5천원이요. 야, 옥수가 8천원, 8천원. 8천원입니다. 10개씩 받으세요. 옥수가 3만원. 가 서울 첸가입니다. 떨이요. 14,000원짜리가. 예, 12,000. 12,000. 저번 2,000원 DC. 예. 그럼 얘도 만 원이겠네. 네, 12,000원짜리가. 떨이요. 12,000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요건 떨이요. 요건 8,000원. 예? 지금 떨대요. 얼마나 오늘 떨이 시간 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10개만 원이면 싼 거 아니니? 아, 싸죠. 6kg 따져가는 거지? 예. 이거야. 숭아는 5kg에 15,000원. 10kg에 4만원. 요건 3만원. 5만원짜리. 광담아. 대충 65,000원. 5만원? 요게 55,000원. 이것도 55,000원. 어? 5만원. 연봉 똑같습니까? 세 개 다? 네. 하고 나면 5,000원 올려. 수비 감자가 한 박스에 4,000원. 공감 감자가 6,000원. 꼬구마가 8,000원. 6,000원. 만원. 여기, 이거 상품 좋다. 키로에 23,000원 납니다. 이거 원래 까마스름하죠? 이거 3만원. 상품 좋은 겁니다. 강원도 더덕은 4만원. 강균상의 더덕 도라지 전문점입니다. 해승상의 사장님. 저녁에 또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이때 시간이 오면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26,000원부터 28,000원. 쌀밥은? 아버지만 드려요. 예, 아버지만 드려요. 여름에는. 3만원짜리 지금 28,000원 드릴게요. 3만원짜리요? 음식 오름 시세고요. 예. 양이 이제 줄기때문에 오름 시세고. 이거 4kg 지금 16,000원대 가네? 네. 이거 어? 이제 14,000원. 이건 14,000원짜리고요. 지금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25,000원부터 28,000원. 예, 25,000원. 전번에는 3만원대 넘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빨간콩은 껍질이 얇으면서 약간 단맛이 나고요. 예. 여기 신장에 좋다 해서 많이 찾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보통 뭐 이렇게 비틀어서도 가고 예.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익어가지고 비틀어서 안 가이니까 지금 제가 손톱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틀어 갖고. 그때 꼭지를 위에 두고? 네. 예. 저희는 위탁이기 때문에 도매집이에요. 원도매집. 그래서 예. 물건을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가스도 팔고 저기 뭐야 그냥도 팔고 그랬는데 까나 안 까나 가격이 예. 1,2천 원 차이. 1,2천 원? 아 그렇습니다. 보통 까잖아 그지? 4kg짜리를? 오랑이콩은 2kg에서 2kg 200. 오라이콩 여러분들 까시면은 2.2kg 나온답니다. 3만원 팔던건데 오늘 28,000원. 28,000원. 3만원 팔았는데 28,000원. 저녁 시간에는 그냥 본전이라서 빼야 돼.
지금 저녁 시간이 와서 다 콩을 까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엄청 싸게 샀어. 지난번에 어. 2만 5천 원 줬거든. 맞아요. 지난 달까지 2만 5천 원 했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뭐죠? 강낭콩. 강낭콩인데 빨간 콩. 요건 얼마씩 했습니까? 구매가? 18,000원. 아, 보통 많이까지 했습니까? 10포대. 10포대 가면은 저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지? 전부 다 하면은. 요거는 2,000원. 요건 2,000원씩. 요거는 3,000원. 이건 까기가 더 쉬워서 그래? 예. 네. 자, 사모님 직접 구매하시고 직접 가십니까? 네. 예.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 집이 가까워요. 집이 가까워요? 동네입니까? 네. 네. 제가 떠리 시간에 왔습니다. 일부러 가격이 네. 떠리 시간에 어떻게 파시나 해가지고. 오늘 매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되게 비싸요. 얼마? 오늘 10kg에 싼 게 오늘 4만 원이었어요. 10kg에 싼 게 4만 원? 네. 5kg짜리는? 5kg 2만 원이죠. 근데 조금 이제 팔장이라서 지금은 싸게 주는 거고 원래 이게 나온 가격이 오늘 파는 가격이 원래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 지금. 근데 지금 4만 원. 그냥 4만 원. 아. 그래서 2만 원씩. 이렇게 저 그 시켰다면 저녁에 떠리 시간에 한 만 원 정도 차이 나네. 어떻게든지. 네, 왜냐면 떨어야 되니까. 비스마잖아요. 한 20% 정도 빚이 되네, 그죠? 네. 떠리 시간에 오면은 여기 저 사장님들께서 그날 물건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날 또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한 20% 정도 저렴합니다. 예, 네, 요게 아침에 5만 원 했습니다. 네, 10kg에. 그 다음 지금은 10kg에 4만 원. 네. 아침에 7만 원 했었는데요. 지금 그냥 6만 원. 6만 원? 예, 지금 저는 7만 5천 원 했었는데 네. 7만 원. 떠리 가격 네. 7만 원? 어, 저희가 18,000원 팔았는데 지금은 16,000원. 16,000. 네. 그냥 나온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 요,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맨날 찍어 올려 가지고 홍보해 줘도 무슨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유튜브 볼지 가지고 사실. 아니, 아유, 잠깐만. 지금. 3만 원이 2만 5천입니다. 여기 2만 원이에요. 1만 5천입니다. 1만 5천. 3만 5천원입니다. 의성만에도 한 접이에요. 이건 4만 원입니다. 이건 5만 원입니다. 떠리 시간이라서 그렇잖아. 아니, 이건 의성만에도 한 접입니다. 5만 원. 금동시장 주차장 바로 앞에 성일 인삼입니다. 떠리 시간 찍으러 오면서 만 원. 300g 만 원이요. 한 채에 2만 5천 원. 한 채에 2만 5천 원. 네. 자, 300g 8천 원. 한 채에 2만 원. 네. 예. 14,000원. 한 채에 3만 5천 원. 300g에 14,000원. 네. 네. 300g 12,000원. 300g에 7천 원. 한 채에 18,000원. 한 채에 18,000원. 네. 300g에 7천 원. 한 채에 18,000원. 예. 네. 한 근에 8천 원. 한 채에 2만 원. 예. 네. 한 근에 만 원. 한 채에 2만 5천 원. 한 채에 2만 5천 원. 네. 네, 750g이죠. 네. 인삼이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봄가을 아닙니까? 그죠? 심심하게 보관 안 씻고 김치냉장고 좋아해요. 김치냉장고에? 신문지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일반 봉투에? 네, 이런 봉투에다가 네. 넣으면 이제 냉기도 오래 가고, 아, 예. 마르지 않게 보관하시라고 여기다 넣어드려요. 자, 여기가 성일 인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경동시장입니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상호 어디 있지? 상호 어디 박았지? 없지, 그죠?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옆에 지금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는데 옆에 수제어묵, 고급 수제어묵을 판매하고 계세요. 만원. 요거 만원씩. 만원. 예. 15,000원. 요거 15,000원. 요거 2만원. 예, 요건 2만원. 거기다도 먹어봤는데 맛이 좋더라고. 순살 100%니까 예. 밀가루 방부제가 안 들어가고 예. 여기서 직접 만들고. 아, 예. 네,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 요거? 올리브 오일.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애기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자. 많이 생각해주세요. 투어. 제가 볼게요. 저는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예. 찐투어. 네. 예. 그 게장 얼마씩 팝니까? 지금. 게장이요. 3마리 12,000원. 작아서 4마리까지. 아, 4마리 12,000원. 네. 네. 영감 보실 게요. 5,000원인데 하얀 곰을 검정 깨 동부 알 들어간 거 있고 어떤 거 드릴까요? 네. 하나 드릴게요. 지금 떠리 시간이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오징어. 자, 오늘 생물 오징어, 속초 오징어. 자, 이거 국산입니다. 자, 두 마리 만 원 팔아야 되는데, 자, 그냥 한 마리 4,000원씩, 두 마리 8,000원, 자, 네 마리 15,000원 드릴게요. 예. 재미삼아, 이런 거 갖고 온 건데, 자, 한 마리 500g, 600g 담아 들어갑니다. 지금 시세가 55,000원, 65,000원 막 올라가는데, 이런 거 그냥 한 마리 2만원씩 막 골라서 가져가세요, 그냥. 자, 이런 거 그냥 한 마리 2만원씩 그냥 골라서 가져가세요. 아,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는? 두께. 예, 이건 만 원 합니다. 아, 알배기 두께는 지금 키에 15,000원입니다. 여보세요. 아, 이거 다
안개는 기로에 15,000원. 연평도 살아있는 꽃게. 깨는 15,000원, 숙게는 10,000원 받습니다. 13,000원.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요거 저 해됩니까? 횟감 괜찮아요. 횟감은 골라서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요 라인이 횟감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횟감. 신경 아직 살아있고요. 예. 먹거리가 많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이에요. 청량리 전통시장은 주로 먹거리가 많습니다. 남은 통닭. 이거 뭐 완전 가마솥이 4개네. 원래 5개가 들어가는데. 오, 저쪽에 하나 더 있네요. 그래, 맞네요. 이게 속해야만 숙성품 냄새가 나요. 한영 냄새. 2일간. 2일간, 예. 요거 2일간 숙성한 겁니다. 올려서. 예. 예. 바로 넣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숙성시키려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떡도 넣고, 떡을 넣고. 호장 한번 계실까요? 이렇게 웨이팅 중 있습니다. 14팀이 지금 웨이팅, 현재 웨이팅. 먹기 힘들죠? 네, 힘들어요. 네, 이래 들어오시는 분들께 잘했습니다. 막 찾습니다. 잠깐만. 아무 통닭이고 면이 또 찍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18,000원, 소가 2,000원. 양념치킨도 20,000원, 18,000원. 맞으세요? 맞습니다. 다음에 대장님 넣어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가쁘시가 됐네. 네, 여기서 방출이 있습니다. 45년 정도 남은 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런 전기품입니다. 아, 각각 250마리. 아, 그것도 본관하고 여기 합쳐서 500마리. 어머님이 해놓은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통닭 말고 뭐 들어갑니까? 고추하고 고구마, 또 고추. 아, 그렇게 네 가지.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뭐 18,000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찍었거든. 내가 반씩 거 보고 내가 온 거야. 예. 예, 알고 계세요? 예. 양념이요? 네. 이걸 하셨죠? 네,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예, 찍어요. 예. 자, 양념 통닭입니다. 얼마 줘도 돼요? 양념. 18,000원 2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사장님 잘 찍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량리 전통시장 5번 출구. 이렇게 예쁘고요. 네. 예쁘면 한 그릇에 5,000원. 한 그릇에 5,000원? 네. 네. 이거는 허파염 좀 올 때인데요. 네. 네. 이건 허파만 있네요. 허파만 아, 2,000원. 이 허파만 2,000원? 네. 염통이 이렇게 붙은 거는 3,000원. 이건 3,000원. 네. 네. 허파가 붙었죠? 예. 3,000원. 예. 오소리 5,000원이고요. 오소리가 5,000원. 이거 하나 5,000원. 예, 5,000원. 5,000원. 4,000원. 네, 혓바닥 4,000원. 네. 그 머리. 머리. 한 마리? 한 마리 12,000원. 12,000원. 엄청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순대는 1kg에 4,000원이에요. 네, 지금 4,000원이에요. 네. 4,000원. 염통하고 오소리하고. 네, 염통이 작은 것도 있고 큰걸로 그렇게 3,000원. 네. 사이즈 큰걸로 주세요. 큰거하고 오소리 하나. 소혀. 소혀는 이렇게 까. 소혀 아니고 돼지. 돼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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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항해도 순대였습니다. 얘가 항상 내가 찍지. 안녕. 안녕. 일강 족발입니다. 나 다시 35번. 50년 전통 일강 족발. 제가 아까 일강 족발 찍었죠. 여기 웨이팅 줄 이렇게 바깥에는 이렇게 야외에 찍겠습니다. 일강 족발이고요. 오, 오. 야, 금방 나온다. 지금 내놓은 거 얼마짜리야? 여러 가지예요, 거기는. 그래요? 자, 여기 가게 보겠습니다. 한참 나오네. 네. 일강족발, 50년 전통. 구매하신 거 얼마짜리야? 4,000원. 일강족발입니다. 청량리 전통시장. 네, 입구에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대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꿀체리 얼마 시기 한 그릇 8,000원? 네, 8,000원. 이거 많아요. 이거 요걸 10,000원이고. 네, 이거 우리나라 거. 맞지?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그릇 8,000원 깎아봐야 돼. 아, 그래요?